먼저 가지 두 개를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 새송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파도 쫑쫑 썰어주시고요. 먼저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파기름을 내주세요. 파기름을 내다 보면은 이제 익잖아요. 그럼 가지랑 새송이 버섯 썰은 거를 넣고 다시 볶아주면 됩니다. 간장 두 큰술, 굴소스 한 큰술. 숟가락이 있는 것도 싹싹 긁어서 써야 돼요. 자, 맛깔나게 볶아지고 있죠. 다 볶아지고 나면 냄비에다가 들기름 두 큰술 정도 붓고 불린 쌀을 넣고 볶아줍니다. 저는 쌀을 적게 해서 금방 익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불린 쌀보다 물을 1.5배 넣더라고요. 저는 그냥 1:1로 넣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했거든요. 밥이 익는 동안 파를 쫑쫑 썰어줍니다. 양념장 만들 거예요. 파를 쫑쫑 썰고 여기에 간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2통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엄마한테 사드리고 저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2큰술, 깨까지 와라락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면 양념장 완성. 자, 이제 밥이 익었어요. 자, 그럼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볶아뒀던 가지 새송이 볶음을 넣어주면 됩니다. 뚜껑을 덮고 불 끈 후 10분간 뜸을 들입니다. 10분 뒤에 뚜껑 열어서 여보가 좋아하는 삼삼 야채빵. 이렇게 싹싹 비벼주면은 얼마나 맛있게요. 양념장 올려서 밥 슥슥 비벼가지고 먹으면 아우 꿀맛 제대로죠.